제명만세.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14일 일요일 제명만세의 도로주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공교롭게도 화이트데이의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화이트데이가 매우 중요한 날 중 하나였는데 요즘은 각종 기념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은행잎을 좋아하는 이성끼리 먹었다고 하는데요. 시대가 변하여도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사실 이 영상도 작년 10월에 촬영한 것인데 이제야 올리고 있네요. 주 1회 영상 업로드는 힘든 것 같고 아무튼 최대한 빠른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경상북도 포항시 대담동을 출발하여 새천년대로 국도 7호선, 산업로, 방구대로, 국도 35호선, 양산대로, 와곡 4길, 소노길을 경유하여 경상남도 양산시 삼막동 현대글로비스 경매장으로 주행합니다. 가을에 촬영한 영상이라서 단풍이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새천년대로가 포항시의 주요 관선도로이기 때문에 정비가 잘된 도로입니다. 제가 출발한 지점은 대잠사거리 포항문화방송 인근입니다. 국도 7호선을 따라 이동을 했고요.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유료도로를 웬만하면 잘 이용을 하지 않아서 무료 구간으로 주행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남포항에서 부산까지 주행하는 영상을 올려볼게요. 북경주 IC를 이용하면 국도 20호선을 주행하다가 경부고속도로 건천 IC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경주 시내 진입하면서 산업로를 따라 주행합니다. 백률사, 탈해왕릉, 신라왕경숲, 농업기술연구소 등을 경유하여 방구대로와 접속하는 나정교 삼거리로 주행합니다. 그런데 네이버 지도를 살펴보니 나정교부터 경주터미널까지 이어지는 도로 공사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게 무슨 공사인지도 모르고 다녔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올해 10월 개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가을에 다시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이후로는 형산강을 따라서 이어지는 국도 35호선을 따라 주행합니다. 토요일 오전이라서 도로 정체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도로주행 영상을 마칩니다. 10월에 또 가서 촬영을 해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